자, 그 명창대 이제 정치적 변동을 볼게요. 자, 주원자의 등장과 원만 사항 등 이제 그 내용들 이제 쭉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는 뭐 주원장이 어렵게 살았다 이런 내용도 있고,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주원장이 각자극 밑에 들어갔다. 네, 그 내용이 있죠. 그 내용을 이제 빗대서 있고, 그 각장의 그 딸이 있었는데, 이 고아오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각장의 신임을 얻고, 각장의 세력을, 흡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말로 듣기에 고아오가 그 외모가 그렇게 뛰어나지 않았다고 그러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그 해서 했지만, 이제 일단, 이 딸, 양녀지만, 이렇게 받아들여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일종의 혼태극을 잘한 거죠. 걔는 이제 병력을 인수해서 이제 세력을 키웠던 거죠. 자, 그럼 내용을 볼게요. 자, 여기 보면 명사는 명나라 건립부터 해서 멸망까지 청주에 이제 편찬된 간찬사소인데요. 청나라 순치 2년에 명사관을 설치해서 편찬사업을 시작해서 건룡 4년에 완성돼서 간행됐으며 세 차례에 걸쳐 수정됐다. 자, 이거는 명나라 태조가 이제 건국한 신변 출생과 성장 과정, 원말의 제의와 사회상, 각지의 궁궁리의 활궐 상황들을 간결하게 보여줬다. 이때 이제 그 명사는 누가 만들었죠? 청나라가 만들었죠. 청나라. 그러면 주원장에 대해서 나쁘게 썼을까요? 뭐냐면 좋게 썼을까요? 좋게 썼어요. 호의적으로. 왜냐면 원칙적으로 청나라는 누굴 계승한 거야? 명나라에게 계승한 거죠. 근데 명나라 건국 자체가 정당성이 없으면 자연스럽게 청나라 정당성도 없겠죠. 이거 참고로 청나라 멸망을 시킨 건 명나라가 아니에요. 예, 네, 그러니까 청나라 멸망을 시킨 건 명나라 멸망은 이자성이죠. 그러니까 청은 이자성을 격파하고 계승을 했으니까 당연히 명을 그 좋게 써줘야지 자기가 이제 계승한 것에서 정통성 있는 왕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주원장의 북벌 공론 같은 게 내용은 뭐냐면 그 당시 이제 원래 주원장이 남방 출신이잖아요. 예, 강남. 그래서 이제 강남의 여러 이제 세력들을 다 통합을 하고 나서 수도를 남경으로 하고 이제 치일 곳은 어디예요? 북경이겠죠. 북경을 이제 공격하겠다. 거기 원나라를 공격하겠다. 그래서 이 원나라에 대한 이제 여러 몽골족에 대한 내용들, 잘못된 내용들 이제 비난을 하는 그런 내용들인데 이제 그건 각자 이제 보시고 내용 밑에 볼게요. 1937년 6월 음력 10월 병인이래 주원장이 군대를 가 원을 멸망시켜 진군한 것이니 동요하거나 단란하지 말 것을 중국 북부 지역의 관료와 백성들에게 당부한 경문이다. 주원장은 다음 날 서달과 상우초를 보내 중원을 장악하게 되고 이듬해 원의 수도인 대도로 함락하게 되고요. 이때 이제 쫓겨난 순제는 북쪽 갔죠. 이때부터 이제 북원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쭉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문장 자체가 이제 내가 궁원을 거느리고 신껏 숙청한 건 호로에 쫓아내서 평난을 없애고 백성들이 모두 각기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하고 중국에 치욕을 싣고자 하느니 너희 백성들은 알아야 한다. 몽골인과 생고기는 중국 사람이 아니지만 천지상과 함께 태어났으니 능히 예의를 알고 신민이 되길 원한다면 중국 사람도 함께 같이 해주겠다. 그래서 철저하게 뭘 보세요? 한족 중심의 민족주의. 네. 그리고 너희들 나만 순종하면 들어주겠다, 받아주겠다. 그런 내용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추구하는 정책 자체가 예전에 원나 그런 것도 없애고 복구주의를 추구하죠. 근데 이상하게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또 원나라를 계승해요. 왜냐면 정치적인 측면 원나라 계승해야지 원나라 영토가 누구 그러니까 자기 영토가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요구했는데 우리나라 원나라를 계승했으니까 너 원나라 예전에 장악했던 그 천령의 지역을 내놔라. 아, 그말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주원장은 농민 출신이에요. 그래갖고 한나라 시대 때, 전환 시대 때 자율적인 어떤 한총 자치 제도를 뭔가 모델로 삼아서 한총민이 이제 자율적으로 웬만한 거다 사는 그걸 원했어. 그래서 이제 만든 제도가 이갑제죠. 이갑제. 그리고 이갑제를 통해서 했던 역을 뭐라고 이갑역이라고 하죠. 그래서 요 부분은 이갑을 형성하고 부역황책 관련된, 부역황책은 이제 토지대장, 그렇죠. 호구제장 얘기죠.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갑역 중에 부역황책과 관련된 역이 있어요. 부역황책 역을 그러니까 작성을 해야 되니까 누가. 그래서 그것이 하나 이갑역의 일종이죠. 그래서 이갑역은 이제 그 110호를 1, 2로 해갖고 그 다음에 그 당시 연호는
2가 이장호, 그다음 100호는 갑소. 그래서 1개 이장호와 10개 갑소를 묶어서 1조를 만들죠. 그래서 이걸 10개 조를 만든 다음에 10년에 한 번씩 그걸 도와서 만드는데, 그래도 이감력을 수행하는데, 이감력을 수행할 때그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부역학 항체처럼 호구조사도 했다. 네. 그런 것들을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호구조사도 이게 왜 여기냐. 이거 돈 들어가는 거, 시간 들어가는 거잖아. 다 이거 자기가 개인을 하는 거야. 예. 그 여러분들이 이제 그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뭐, 아파트 내, 단지 내 호구조사 한다면, 시간하고 돈을 얼마나, 뺏어 먹겠어요. 그게 이제 일종의 이감력이죠. 자, 거기 내용을 보면, 흙무제는 전란으로 흩어진 호적을 바로잡기 위해서 1370년에 집집마다 호첩을 이제 지급하여 호적정기를 작성했다. 그리고 지방 및 중앙 통치제도를 정비한 후 1381년에 이갑제를 실시하여 비층 조직을 정비하면서 동시에 호적을 해당하는 항책을 작성했다. 그래서 항책은 이갑력이 하나이기 때문에 10년마다 이제 돌아가면서 한번 하는 거죠. 그래서 10년마다 인구의 변화에 반영하여 새로 편찬도 했고, 호부에 올린 것은 포지가 항생조이기 때문에 항책을 했다. 그래서 부역 그 부가 기준으로서 하나가 뭐냐면 그 부역항책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토리재당이 있는데, 토리재당은 어림도치기다 하죠. 그래서 이제 뭐처럼 생겼다고, 물고기 비늘처럼 생겼다 그래서 어림도치기인데, 그 어림도치기를 이제 관련된 내용이야. 그래서 토지재정을 이제 뭘 해야지, 작성해야지, 뭐, 세금도 거둘 거예요. 세장이나 이런 것들을 거둘 수 있으니까 그걸 작성을 했어요. 그래서 어린도책을 이제 작성해서 바쳤다. 뭐그 내용도 있으니까 한번 각자 읽어보시고. 자, 거기 이제 내용을 볼게요. 자, 어린도책은 토지대장의 성대로부터 존재했다. 중원장은 명을 건국한 후 안정적인 가세를 목적으로 토지를 측량하여 면적, 모양과 함께 토지 종류, 비첩, 매매 정황, 토지 주인의 서명, 자원을 기록하여 책을 만들었다. 어림도책은 그 가세의 기초 자료뿐만 아니라 토지 소유 관계를 알려주는 핵심 자료가 된다. 자, 여기에서 출처를 잠깐 볼게요. 여기 보면 명태조 실록이라는 게 있죠. 명사가 아니라 이건 뭐죠? 명태조 실록이에요. 그래서 실록은 우리가 조선왕조 실록인 것처럼 그 당시 당대에서 썼던 실록이에요. 그래서 한해 어떤 왕이 죽으면 그 실록청을 만들어갖고 실록을 했던 건데, 고조나 조선시대 때 쓰여진 것처럼 중국에도 실록이 있어요. 왕실록 있고, 명실록 있고, 청실록 있죠? 예. 그래갖고, 근데 우리나라 실록보다는 그렇게 뛰어나진 않아요. 여기는 좀 정치사만 있고, 저도 우리나라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다 했잖아요. 예. 그리고 땅도 되게 많아. 그 중국에 비해서 땅도 좁은 나라가 양 역사 기록은 되게 잘돼 있어. 그래갖고, 기록을 진짜 잘해놓은 것 같아요, 진짜요. 그래서 조선사 연구할 때는 되게 편하거든요? 자, 그래서 있고, 그런 것들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럼 어제대군은 이제 반포하다 해가지고 있는데, 여기 이제 어제대군의 주요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뭐 판례들이나 어떤 처벌 기사들이 쭉 나와요. 그래갖고, 특히, 그 당시 주 내용이 뭐냐면, 몽골족이 100년 동안 통치하다 보니까 몽골풍 풍습들이 너무 많았어.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일제시대에 35년 동안 지배받으면 외세풍족 없애자고 하잖아요. 그 당시에 마침 복고주의, 민족주의가 들어오면서 어떻게 우리가 몽골족과 똑같이 되냐, 이거 없애자. 그래서 이걸 이제 뭐냐면 몽골족의 어떤 습관이나 풍습이나 병발 이런 것들 없애자. 그 내용들 있고, 그다음 그 밑에 보시면 알겠지만, 뭐 사람으로서 당연히 지켜야 할 것인데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강력한 법질서를 이제 해가지고 하겠다. 뭐 이런 내용도 있어요, 등등.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보면요. 자, 어제대군은 모두 74조로 이루어졌으며 명대군을 한다. 명이 건국된 뒤 18년간 각종 목사나 제도 개혁을 통해서 새로운 왕조질서를 확립하는 막바지의 사회질서와 국가기관을 정도하는 원칙을 제시한 거다. 판례 형식으로 특별법으로서 부패와 불법을 저지른 관료나 지방 유역에 대한 엄한 처벌 비롯하여 신분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엄한 처벌까지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바탕으로 하고, 이제 그걸 바탕으로 만든 건 대명률 같은 것들 있죠. 이런 게 바탕이 됐다. 기억을 해 두시고요. 좀 어렵게 나오면 요거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느낌이. 여기에 쳐놓고 이렇게 기억이 뭐냐.
하도 요즘에 이상한 문제도 많이 나와서, 예, 듣보잡 문제죠? 그래놓고 이제, 여기 나와서 어제 도구를, 뭐냐면, 어떤 목적을 만들었냐, 어떤 원칙을 제시했냐, 이런 거 쓰시면 되잖아. 예. 갑자기 이제, 뭐, 저도 모의고사 한번 내고 싶은 그런 것들인데, 제가 지금 문제를 만들고 있는데, 스포일 수 있는데, 예전에는 문제를 기출 중심으로 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들 계속 반복이 되는 거야. 약간 이제 문장만큼. 근데 요즘에서 최근에 기출에서 특히 이제 여권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좀 기출 벗어난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갖고 지금 약간 이제 뭐 이상한 데를 골라서 좀 내고 있긴 해요. 그래가지고 문제 보시면 막 입에서 욕이 나오는 그 문제도 있어. 예. 근데 이제 한번 당해봤기 때문에 면역 그 진화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문제도. 예. 근데 모르죠. 또 올해 또 그렇게 했는데 또 이상하게 기출이 나와버리면 완전히 이제 뭐냐면 이상하게 된 거죠. 그 기출 나올 수도 있고, 하여튼 최소한 방법을 하시는 게 좋겠죠. 여러 가지 유형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거 대비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중서성과 승사제도 폐지하다. 이거 예전에 한번 시험을 나왔던 거죠. 그래서 명태조 주원장이 이제 호용의 옥살이기 위해서 이 중서성과 승상제도를 폐지했는데, 중서성은 이제 원나라 제도를 계승하고요. 근데 원나라의 제도의 중서성이 너무 중앙집권적인 요소가 많고 재산에 관한 너무 컸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그래도 명나라 계승이 되니까 마음에 안 들었나 봐. 그러니까 자기가 정치를 독단하기 위해서는 이 중서성과 승상제도 폐지했어. 그러니까 총괄하는 업무인데 폐지하고, 송나라 시대도 권력을 다 분산시키고 총괄을 누가 하는 거죠? 황제가 하는 거죠. 근데 황제가 주원장처럼 열정 있으면 몰라. 그 뒤에 있는 황제든 몇명 한자리 빼고 다 비비하거든요. 문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항조위 같은 사람은 이제 주원을 비난을 해요. 왜 그때 승상제도 폐지했냐. 그래갖고 이제 비난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자, 그럼 내용을 볼게요. 자, 명태조 주원장 홍무 13년에 호용옥사, 이거 꼭 기억을 해두셔야죠. 예전에 기초에 나왔던 거니까. 자, 이걸 계기로 해갖고 재상부인 중서성을 폐지하고 육부를 관료기구로 최고 기관을 만들었다. 아울러 군사에 대한 중추기관으로서 대독 독부를, 이것도 시험 문제 나왔죠? 오군 도독부의 통수권을 분할하고 어사들을 도처로 개조함으로써 관료들의 가림세를 강화했다. 이것도 거의 송나라 비슷해. 권력을 분산시켜, 군권을. 이거는 그의 통치 말년에 황제권을 확고히 안정시키기 위해 자신이 만든 제도를 준수할 것을 거듭 명령하고, 그래서 그한달 뒤에 항명 조은이라고 발표해서 자손들에게 자신의 훈계를 지키도록 하였다. 그래서 이때 독재체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황제권을 강화시킨 측면도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나라를 비율적 운영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예전에 또 나왔던 게 14년 기초에 나왔던 것 같은데, 연안 주체의 정난의 명이죠. 여기 정난의 명. 정난의 명은 황제 주변에 있는 간신배들을 쳐낸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그때 황제가 누구였죠? 권무제였죠. 자기 그 조카 해제라고 불렸던 사람인데, 이걸 왜 했어요? 해제가 무슨 정책을 했기 때문에 삭지 정책, 번봉들을 없앴죠. 이렇게 그래갖고 이제 잘못하면 자기가 죽을 수가 있으니까 연항이, 그 당시 북경에 있던 연항이 병력을 입고 이제 공격을 했죠. 예. 근데 자기가 황제를 치겠다고 하면 명분이 안 되니까 정난을 해가지고 하겠다. 이거는 황제를 보호하기 위한 거다. 그래갖고 이제 했는데, 그때 황제군이, 남경에 있는 황제군이 훨씬 더 강했어요. 군대 수나 장비나. 근데 결정적으로 그 당시 그 홍무제가 대교를 숙청을 했다고 했죠. 그때 유능한 군사령관이 대거 숙청되기 때문에 지휘할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독서전할 때 초창기 때 밀렸잖아, 소정군이. 왜 밀렸어요? 다 숙청을 시켰잖아. 그래서 멍청한 애들만 지휘관 이렇게 선발을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밀리고, 거기다가 이제 연안 주체에 이제 뭐냐면 몽골족들 중에 항복한 몽골족들이 기마병들 뛰어나는 애들이 많아. 거기에다가 그 당시 한관들이 주원장이 이제 차별 정책 때 소외를 받았죠. 이래서 이제 남경 공격하게 문을 열고 이제 하게 되고, 그래갖고 이제 결국에는 이제 연안 주체의 쿠데타가 성공을 하는데, 자,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을 이제 얘기하고, 거기에는 이제 자기 뭐왜 그렇게 했고 뭐 이렇게 등등등등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한번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뭐가 나오죠? 항명 조은이 나오죠. 항명 조은, 여기에 연결시켜서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 위에 항명 조은. 그래갖고 그 왕조를 전하고 지속시켜 무궁화도 하고자 했지만,
하루아침에 소멸된 처지가 된 것은 항천과 후토가 실로 비추어진 걸 아는 바이다. 그래서 이거 봐요. 내 아버지가 항제와 어머니 항우가 창업할 때 어려울 때 여러 아들을 봉건을 울타리 삼는다. 왜 그랬어요? 항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 이 남경의 그 관료들이 이제 그 어린 항제를 끼고 삭제 정책을 하니까 이제 반발했고, 이거는 그 예전에 그 당시 그 주원장이 말했던 항명 조언을 어긋난 거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웃긴 건딱 자기가 집권하고 나서 제일 한게 뭐야? 얘네들 그 병병들 다 해체시켜 버렸죠. 똑같아요. 그러니까 위치가 그 이렇게 태도를 만드는 것 같아요. 사람이 예 자기가 이제 그 위치에 서 있으면 제 입장이 바뀌어져 또 그러면. 자, 그러면 이제 보면 내용을 볼게요. 법무제가 즉위한 후 이제 군사를 좌우하고 있었던 여러 왕을 제거해 가자. 연항 주체는 위협을 느끼고 임금 측근의 간신을 제거한다. 항실의 난을 다스린다라는 명목으로 쿠데타를 일으켰죠. 이거는 당시 여러 부하들에게 말한 것으로 봉기의 정당성과 하늘이 돕고 있음을 서술한 것이다. 자, 그의 쿠데타는 법무제 우유부단 대응과 남경채 한간의 내용으로 4년 만에 성공했다. 그래서 이제 있고, 이게 봉천 전랑기에서 저자는 알수 없으나 영락초의 영락제 입장에 쓴 것을 보입니다. 정나는 그 뭐냐면 어려움을 평정한다 뜻이야. 예. 아, 정남 아니 저 정남기는 제 뭐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주변에 있는 간신배를 제거한다 이런 뜻이죠.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다음에 뒤에 넘어가서요. 정화의 항해인데 이 정화는 이제 언제 때? 영락제 때총 7번에 이제 거쳐서 했죠. 이상 교수가 알고 있는데 자, 이게 이제 정화의 항해와 관련된 기록들이 쭉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근데 쭉 보면 이제 각자 읽어보시고 이거 되게 많고 나중에 이제 성덕제 때 한번 타 했다가 이제 그 후에는 다 어떻게 돼? 정화에 대한 그 항해가 중지되죠. 그래갖고 이제 만약 그때 이제 생각한 게 한계가 너무 함대를 키울 경우에는 해양 세력들이 하고 이제 반명 세력들이 서로 연결될 수 있다 해갖고 그걸 다 함대도 이제 없애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원정을 이제 중지했다고 그래요. 예. 근데 이제 이게 문제는 기록이 지금 정사 기록이 없어. 예. 그래갖고 되게 보면 여기도 비문이잖아요. 비문에 있는 내용. 예. 비문이나 소설책이나 뭐 그는 개인 문집? 그좀 약간 신뢰성이 떨어지는 자료에 있어야죠. 가장된 것이 있어. 그래서 관련된 기록을 그때 정화 원조 중지시키면 다 없앴다고 그래요. 그래갖고 배가 뭐 되게 컸다고 하죠. 근데 그것도 좀 믿을 수 없고. 근데 기록이 지금 남아있으니까. 근데 하여튼 뭐 어마어마한 것 같다라고 이제 보고는 있어요. 자, 그러면 내용을 볼게요. 자, 정화의 남해 원정을 기록한 대표적인 비문으로서 모두 7회에 걸쳐서 항해의 내용과 성과를 기록한 기록이다. 특히 원정이 성공할 수 있었던 건 항제 위복과 함께 천비를 보호한 덕이라고 하여 남경의 용강을 비롯해 복권 장라경의 청공을 건사하고 비석을 세워 이를 기록했다. 그래서 이제 비석 관련된 내용인데 그 내용에 뭐가 있다? 7번의 항해에 걸쳐서 관련된 기록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명정기의 북병왕의 치약성 해가지고, 근데 이때 이제 북원이라고 해가지고 쫓겨났잖아요, 몽골족들이. 근데 쫓겨나도 얘네들이 또 이제 북원이 금방 망해요. 두 개로 나누죠. 타타르와 오일라트 이렇게 두 개나. 그래서 이제 영락제이 타타르 오일라트를 어떻게 하면 통과할까 하다가 도중에 죽게 되는데, 7번에 걸쳐서 원정을 했다고 하죠. 원정 쪽이 죽고. 근데 이때 이제 타타 오일라트가 계속 쳐드는 거야. 네. 그래갖고 이제 이걸 이제 분노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갖고 이 내용도 이제 있어요. 그래서 명나라 때는 그걸 이제 하기 위해서 이제 나중에 보면 16세기 되면 만리장성을 만들죠.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금 명나라 만리장성. 명나라 때 만들어진 건데. 근데 이 만리장성이나 이렇게 장성이 그 의미가 별로 없어, 그거는. 왜냐면 이때 장성이 되게 크잖아요. 근데 장성을 다 지킬 수는 없어요, 진짜. 아무리 그 중국이 인구가 많다고 해도 그 만리장성에 있는 거를 어떻게 병력을 쫙 깔고 그 지켜. 그건 안 되고, 대개 보면 간이라든지 중요한 요충지만 지키는 거야. 예. 그러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경비병들, 이렇게 정도만 세우고. 그러다 보니까 몽골족들이나 북방민족들이 어디 쳐요? 여길, 쳐. 그래갖고 무너뜨리고 요쪽으로 와. 그 뒤에 후방을 뭐냐면, 씻고 다니죠. 그러니까 우리처럼 산성이 더 효율적인지 몰라. 산성은 동심방어 아니에요. 적을 안으로 끌어들여가지고 산성이 기다렸다가 지나가는 길만 막고 소모전을 벌이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장성 자체는 좀 약간 이게 뭐냐면 그
어마어마한 관광상품은 될수 있어도 방어 측면에서는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있는데 일단은 적들이 이제 중요한 거는 요 장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요 장성 중간중간에 천연 요새지가 있거든요. 간. 근데 요 간은 깨지 않고는 그 남방에 들어와도 활동 못 해요. 왜냐면 요 간에 계속 병력이 주둔할 경우에는 후방이 차단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만주족들이 이제 사내간을 계속 공격했던 것도 얘네들이 북방의 기름 만리장성 뚫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만리장성 씌웠고 다녀도 사내간의 병력이 계속 있으면 어떻게 해요? 후방이 차단되는 거야. 보급로가. 그러니까 여기에서 기습 공격에서 이제 약탈하고 들어갈 수 있어도 근본적으로 이 후방 자체를 장악을 못했던 거야. 예. 그러니까 이제 사내간의 공격이 상당히 중요했던 거죠. 자,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자, 하여튼 이렇게 이제 북방 경비가 취약했다. 이런 것들이 있고. 자, 그러면 이제 좀 보면. 자, 요거는 이제 토목본을 보고 관련돼갖고 이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자, 영락제 사후에 북방의 몽골 세력들이 흥기하여 오일렛의 액신이 토목고에서 정통제를 포 삼았죠. 이게 그 유명한 토목본의 변이고요. 그 다음에 북경을 포위하고 선부를 함락시킬 정도였다. 그 다음에 1354년에 액센이 살해된 후에 타타르 보라이가 거의 이제 명예 북경을 침입했다. 요거는 이제 그 보라이 침범 내용이에요. 자, 이거는 천순제, 영종 때 조길상 석경 등이 쿠데타에 이렇게 경질 뜻이 포로됐다가 다시 정통제를 보겠는데, 영종은 정통과 천순이라는 두 개의 연호 사용이기 때문에 그냥 보통 통상적으로 영종이라는 묘호를 삼이야. 여기는 좀 특이하게. 그래서 이제 그 천순제가 죽고 선화제가 이제 즉위하고 매우 취약한 북변의 방어 실태를 간결하게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명대 장성의 축조 관련된 있죠. 그래갖고 이제 축성 작업과 관련된 내용들이 쭉 있는데 요건 이제 쭉 읽어보시면 될것 같고 밑에 쭉 볼게요. 자, 장성 건설의 기원은 춘추 전국시대부터 올라가지만 현재 장성이 완성된 명대 국화다. 그래서 원래는 그 춘추 전국시대 때 갖고 세운 장성이 있어요. 그 장성을 연결시킨 게 진날 만리장성이고요. 그때 만리장성은 지금 만리장성보다 좀 북변에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만리장성은 벽돌로 만들죠. 근데 그 당시에는 벽돌로 성을 짓는다는 개념이 없었어요. 이건 송나라 때 등장한 거고, 저 판축 기법에 통해서 흙을 다져가지고 만든 토성이에요. 그래서 지금 유구만 남아있어. 그 흔적만. 그래서 지금 만리장성이 지나왔던 만리장성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 정확히 몰라요. 추정만 한 거고. 그래서 그 장성은 이제 그 후로도 수차례 먼저 만들어졌어. 한나라 때, 당나라 때. 근데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 만리장성은 명나라 때 만리장성이에요. 예. 자, 그래서 현재 작성이 완성된 것은 그 명대의 것으로 서쪽의 가요관부터 동쪽의 사내관, 요거 사내관을 기억을 해두셔야겠죠? 당시에 몽골의 침입에 대비하여 명종기 이후에 북병방위에 담당한 순무에서 정비됐다. 이전에는 변장의 보호와 돈대를 보조하는 역할에 지나지 않았으나 여자준과 병부상서 여자준이 건설한 장성은 변장 그 자체의 방위의 주점을 둬서 보호와 돈대란 점이 아니라 변제 선이란 중심. 보호와 돈대라는 거는 뭐냐면 좀큰 거는 보고 작은 진영은 돈대예요. 그래갖고 여러분들 이제 그 성이 있잖아요. 예, 성. 성이 있으면 성 주변에 보호와 돈대가 있어요. 이렇게. 조그만 군사 기지 같은 그거 거기에 이제 일종의 지피라고 보시면 돼요. 지피. 거기서 이제 병력이 있어갖고 이렇게 중간중간에 감시하는 거야. 성 주변에. 그래서 좀 작은 거를 돈대, 큰 거를 보라고 하고. 그걸 아실 수 있는 게 강화도 가보면 있죠. 이런 형태가 이제 보호와 돈대인데. 자, 이게 점 형태죠. 근데 얘가 만든 것은 여자주 만든 것은 뭐냐면 선 형태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현존의 지형을 깎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단축됐다. 이걸 완성시킨 사람이 나중에 척계강이라는 사람이에요. 척계강. 척계강은 그 오랑캐를 그러니까 왜구를 물리친 사람은 유명하지만 또 거기 만리장성을 좀 뭐냐면 완성시킨 사람은 유명해요. 이건 이제 만리장성이 척계강 혼자 만든 건 아니고 여러 관리자들이 있고 그 이제 해갖고 완성시켰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죠. 근데 전략적으로 올 때, 군사적으로 올땐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장성은 아까 말한 한곳다 뭐냐면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뚫려요. 네. 오히려 종신방어 형태인 그런 보호와 돈대 성으로 중심해서 산성 중심에서 뭐냐 곳곳에 있어야지 적이 올때 곳곳에 뭐냐 내륙 깊숙이 끌어가서 공격을 할수 있게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일단 그렇게 있고 드문층의 난 같은 게 볼게요. 이것도 이제 나올 가능성이 좀 있긴 있는데
예전에 이제 한의종의 일대 이게 최초의 소작쟁이 반란이 됐죠. 그래서 그 당시 소작쟁이 진주전우제 관련돼갖고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명청시대 진주전우제는 점점 이제 경제 외적인 관계에서 뭘로 바뀌었다고 했죠? 경제적 관계로 바뀌었죠. 그 조건들 예전에 얘기했을 거예요. 뭐 일전 양주제 성립됐다든지, 뭐 독립된 가옥이나 종자 이런 것들이 있다는 등등 부재 지주라는 거. 그래서 이제 이 두문치는 소장인들 중심에 익힌 대표적인 명나라 때그 소장인 반란인데, 자, 요 밑에 내용을 이제 볼게요. 자, 15세기 때 들어서 세역 증가와 은나파 실수요 점차 이갑질서가 흔들리고 사회 불안이 증가됨으로써 명조는 총갑이나 소갑을 설치하여 사회 안정을 깨고자 했다. 총갑이 된 드무치는 소장로 운반과 거부 및 부가세 거부 운동을 주도하며 지주들과 대립했다. 총갑이라는 것은 일종의 이제 뭐랄 거야. 네. 네, 부역을 총괄하는 사람을 보시면 돼요. 근데 너무 여기 강하니까 많으니까 반대를 했다는 거죠. 자, 그 과정에 반란이 일어났다. 이러한 드무치의 투쟁은 중국의 최초 소작인 자신들이 권리를 내든 반정부 운동이라 평가된다. 요거 그 두문치의 난에 어떤 의의가 나오죠. 의의.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자, 명중기 왜구의 이제와 중국인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후기 왜구죠. 정기 왜구 16세기 때 등장한. 그래서 후기 왜구가 등장했던 것은 이제 일단은 대표적인 이제 그 난이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영파의 난이죠. 영파의 난. 자, 영파의 난으로 잠시 뭐야 가방무역이 중단됐죠. 예.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공식적인 통로가 이제 차단됐던 일본인들이 해적으로 이제 바뀌었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밀무역 때문에 밀무역. 그래서 이 당시 세금력 완화되면 밀무역 성향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밀무역을 하면 일종의 카르텔을 형성해야 돼. 군대도 조금 뭐냐 만들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제 이때 왕직이라는 중국인이 중국 해적 역할을 총수 역할을 했다고 했죠. 네. 그래서 그때 특징이 뭐라고 했어요? 진해가보다는 가해가 많아요. 일본 진짜 일본 내보다는 그 밑에 뭐냐면 중국인들이 많고 오히려 이제 그 진해 외국인들을 이제 뭐냐면 이제 고용해서 용병으로 하는 경우도 많았다는 거. 예. 자,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 당시 이제 그 중국에 입장할 때는 남해보다는 어디가 급했어요? 북로가 급했어. 네, 몽골족들 막는데. 그러다 보니까 남해 쪽으로 병력을 파견을 못해. 네, 그냥 문제가 있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겹치면서 이 뭐냐면 명중기 때 왜구들이 이제 많았고 이들이 노략질 많았다 이런 것들 이제 있는데, 자, 그 밑에 이제 볼게요. 사조세는 이제 복원성 연안의 장남용 산호로 1592년 진사가 됐고 강서 우포 정사를 영위했다. 그는 연해지구에서 왜구가 창궐한 원인이 해당 지역의 중국인이 왜구를 끌어들여 이익을 보기 때문이다. 그 맞죠? 왕직 같은 사람 민무역자들 끌어들이는 거죠. 그 연해 지역에 건세 있는 지반이 해상 민무역의 핵심 세력이기 때문에 이들 근절하기 어렵다고 봤다. 일종의 멕시코 지금 카르텔 형성처럼 범죄 집단 형성하고 갈릴리나 이런 걸다 매수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힘들었던 거야. 자, 아울러 상동이는 무대에 익숙하지 않아서 왜구를 유도한 자가 없기 때문에 상동이 왜구에 오지 않았다는 견해도 흥미롭다. 이상 견해예요. 근데 그게 익숙한 게 아니라 되게 보면 이제 왜구들 입장 올 때는 어딜 터는 게 편하겠어요? 어디? 강남 트는 게 편하겠죠? 그러니까 왜구들이 어떻게 중국에 건너오냐면, 이건 뭐 시험 문제 안 나올 것 같은데, 여기가 큐슈잖아요? 큐슈인데 여기 이제 큐슈 옆에 고토 열도가 있어요. 왜구들이 이제 중국 틀면 일단 고토 열도 가. 그래서 바람을 이제 기다려요. 네. 계절풍을 타고 그다음 범선으로 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때는 뭐 항해 장치 뭐 조조 장치도 없기 때문에 일단 바람 기다리고 바람이 가는 방향으로 가는 거야. 근데 되게 보면 이제 이렇게 강남 쪽으로 가면 이렇게 가면 바람이 뭐야 강남에 도착하죠. 신났지. 이거는 이제 요게 한 두세 달 기다리면서 그냥 트는 거야, 여기는. 강남이 이제 눈을 뜻하니까. 재수 없으면 어디 가냐면, 저쪽 요동으로 가요, 북쪽으로. 근데 요동은 솔직히 말해서 볼거 없어. 예. 그러니까 여기 뭐가 있나. 그러니까 이제 쭉 타고 해갖고 내려와서 이제 다시 돌아오는, 그런 이제 항로인데, 되게 이제 상동성 자체가 뭐 먹고 살게 없으니까, 여긴 잘안 털고, 저도 여기 바람이 이쪽으로 가면,
여기 주도 많이 뜨고, 여기 한 두세 달 기다려고 이제 트는 거고, 여기 오면 그냥 뭐 특허 없으니까 그냥 하루 이틀 틀고 그냥 내려오는 거야, 그냥. 좀 운인데. 그래서 아마 이제 외국가 이제 상동 쪽으로 안온것 같아. 이 외국가. 자, 그러면 장거전의 개혁과 관련된 내용이 있죠. 아, 이거 되게 중요하죠, 장거전의. 그래서 이제 장거 개혁 관련된 내용에서 이제 여섯 개 이제 개혁 정책 방향을 이제 하는데, 장거전이 그 실권을 잡을 때는 언제 때냐면, 이 사람이 이제 신종 때죠. 신종 초기 때. 네. 신종은 어릴 때 즉위했으니까 10년 동안에 장거전이 거의 정치를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많은 내용이니까 다 읽지는 못하고 각자 읽어보시고, 그 중간에 뭐가 있냐면 여기 고성법 내용이 있죠. 고성법. 고성법. 고성법 내용. 거기 몇 페이지야? 장거전 그 중간 단락 있죠? 밑에 단락. 이거 고성법 내용이니까 요건 좀 읽어보세요. 한번. 예. 그래갖고 시험 나올 때 이게 뭐냐 물어볼 수도 있고, 고성법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다섯 번째 쭉 보면 이제 뭐냐면, 도적들이 많으니까 이거 도적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쭉 해서 여기 뭐 재정과 관련된 내용도 있고요. 자, 그래서 내용이 있는데 이제 내용 볼게요, 밑에. 자, 이거는 장거정이 윤경 2년에 내각 대학사가 되어서, 내각 대학사 중에 이제 뭐가 된 거예요? 2부 상사였으니까 내각 수보였죠. 이 사람이 제일 높았던 내각 수보가 되어서 제시한 정치적 방향으로서 윤경 연간의 몽골 간의 어떤 하위, 월왕의 개항, 망녀초의 고성법 실시, 토지조사. 그래서 이제 일족법법 실시하기 전에 토지조사 한번 했죠. 대규모 양전사업을 했고, 일족법법 실시, 언론탄압 등이 들어가 있다. 그는 호북성 강릉 출신으로서 가정 26년에 진사로 복지하였고, 윤경 5년에 내각대학사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이 사람 호북성 출신이긴 하는데 삼서성과 연결돼 있어. 삼서 관료도 연결돼 있어요. 이 사람이 출신만 그렇다는 거고, 만력제 시임을 얻어서 황제 즉위한 직후 10년간 내각수보로서 잘 유지했다. 내각수보로서 이제 잘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무슨 법 때문에 그렇죠? 이 고성법을 통해서 내각수보의 어떤 지위가 예전에 간행적으로 유지했는데, 이걸 통해서 뭐야? 이제 제도적 권력까지 얻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있고, 자, 내각수보의 자리로 앉아서 국정의 대부분을 독단한 대의적인 어떤, 내의적인 세태의 조짐을 보였던 명나라 국정을 만회하였다. 그의 개혁 정치에 대한 반감을 품은 자가 많았고, 그의 사후 탄핵을, 특히 독립당 같은 거는 막 비난을 했어요. 그래서 부관참시 꼭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대단한 현실주의자였다. 근데 도덕적 윤리적으로는 그렇게 뭐냐면 뛰어난 사람 아니지만 정치가로서는 상당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이 사람. 근데 또 정치가가 항상 도덕적 윤리적 필요도 없어요. 정치만 잘하면 되는데, 요즘에 그말 했다가는 좀 잘못된 건데, 하여튼 그때 당시에는 그랬다 그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만력 연간의 단죄. 저는 이제 얘가 지금 만력 연간에 국법 문제로 해갖고, 국법 문제 뭐야? 항태자 책봉 문제 둘러싸고, 독립당하고 비독립당 싸움이 있었죠. 그래갖고 이제 있고, 독립당의 대표적인 영수가 누구냐면 고현성이라는 사람이죠. 이 외워두셔야죠. 그래서 고현성이 독립선언을 만들고 그 따르는 자가 되게 많았는데, 미워하는 사람도 많죠. 그러니까 인기가 있으면 좋아하는 사람도 일어나면, 보니까 싫어하는 사람도 같이 늘어나더라고. 예. 난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좋아할 생각을 버려야 돼.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많으면 싫어하는 사람도 그 비례에 맞고 또 늘어나. 연예인도 그렇잖아요? 연예인도 그렇고. 그러면 싫어하는 사람 없애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 없게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왜냐면, 인간관계 다 단절시키고 혼자 살아야 돼. 그러니까 내가 인기가 많을수록 항상 날 싫어하고 견제하는 사람도 동시에 늘어난다.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조상들이 예전에 얘기했죠. 예의를 갖춰라. 왜냐면 예의를 갖추고 항상 그런 것들이 반대파들의 공격을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하여튼 이 고용성이 그 역할을 했다. 이거 좀 외워두세요. 이거 예전에 기초에 문제 나왔죠. 독립선언을 만든 사람, 독립파를 만든 사람은 고용성이다. 예. 그래서 이제 있고, 그런데 이제 거기에 이제 집권파들은 또 지역별로 되게 또 나눠져 있었어. 그래서 뭐 지역별 재당, 초당, 절당 이런 식으로 이제 해갖고 지네끼리 또그 안에서 집권파 안에 비독립파 안에서 싸우고, 또 비독립파 독립파만 싸우고, 국부 문제로 이렇게 싸우고, 그 과정에서 뭐가 일어났죠?
사만이 더 낫죠? 사만. 사만은 이제 정격, 홍안, 이궁. 세 개의 문제, 안건이죠. 이것도 같이 기억을 해두셔야겠죠?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거니까. 예. 그래서 이제 요런 것들 당장 내용이 있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볼게요. 자, 장거정의 사후, 황태자 책임 문제. 이걸 국보 문제인데, 시작된 이제 당쟁 관련된 사실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다. 자, 그 당시 제하에서 독립당이 성장한 반면에 그 비독립당 세력들, 그러니까 한강과 이런 이제 그 연결되어 있는 세력들은 재당이니 절당이니 초당이니 하면서 있고 지역별로 다 나눠졌죠. 선당, 건당 이렇게 더해졌다. 결국 독립당도 파벌 싸움에 휩쓸리면서 독립당과 비독립당 싸움이 발전되어 해결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고 명이 멸망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자유명통감은 그 당시 증권 신보정 등이 망라했던 하설 명사가 맞는 부분이 진실 빠지고 불만 여기고 백권을 창설했다. 뭐 이런 내용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당파 싸움이 명나라의 어떤 낙하에 불려 있고 독립 그 뭐냐면 청왕이 멸망하는 어떤 배경을 제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명나라 때 말기에 들어가면 각지에 농민발령이 나죠.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섬서 지역에 훈련도 일어났어. 그래갖고 이제는 이제 도적 집단들이 막 등장을 해갖고 얘네들이 연합 집단을 형성하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그 명나라를 멸망시킨 이자성 같은 사람도 그런 이제 일당 중에 하나인데 요 관련된 내용이야. 명만의 원인이었던 섬서 훈련과 관련된 선서적인 흉년과 관련된 내용인데, 요거 이제 각자 읽어보시고 쭉 넘어가서 밑에 이제 볼게요. 자, 하국의 가문과 지방간의 수탈로 국도의 공공에 처했던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 돌과 같이 먹을 수 없는 걸 먹으면 죽어가거나 그렇지 않으면 무리지어서 도둑질하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승종 16년 이자성의 반란군이 국경을 함락함으로써 명이 멸망 하였는데 이 반란군도 가문과 수탈의 궁지에 몰린 하복의 농민이었다. 글쓴이 마무제에는 선서성 안세현 사람으로 청계 5년의 진사였다. 그래서 그 승종 원년에 선서성 대기근에 들자 명을 받고 제의 실정을 조사하여 승종 4월 26일에 보고한 거다. 뭐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누드와치 7대 하나인데 그 7가지 큰 하나는 이제 뭐냐면 누드와치가 이제 명나라한테 개길 때 내세웠던 내용이에요. 주요 내용을 보면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가 그 명나라에 죽도록 충성을 했는데 이 명나라가 아버지 할아버지 죽였다. 그러면 명나라는 이제 죽은 군을 일부러 죽는 게 아니라 적을 공격하는데 이제 앞부에 이제 썼는데 명나라군이 실수로 총탄을 이제 쐈는데 거기 맞아 죽은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하도 미안하니까 명나라에서 그 당시 누드와치한테 갑옷, 네, 무역 관리할 수 있는 관리를 많이 줬다고 했죠. 기걸 기반으로 해갖고 명나라가 이제 청나라, 그러니까 후금이 성장을 했다. 예전에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제 일단은 명분이 필요하니까 전투에는 이 7대왕을 내세워갖고 전투를 했고 결국에 명나라가 크게 전투했던 것이 그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사루우 전투 있죠. 여기에서 크게 이기게 되죠. 자, 이런 내용들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이제 볼게요. 밑에. 자, 성태조 누드와치가 후금을 건국한 2년 후인 청명 3년에 반판 조칙이자 명에 대한 선전포고문이다. 이듬해 이제 누드와치는 사루에서 47만에 달하는 명군을 그 격파하고, 근데 이때 47만이지만 실제로는 10만 명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기록이 그때 이제 보면 청나라군이 훨씬 더 많았어요. 20만이었어요. 명군이 10만이었고. 그러니까 자기들 이제 좀 약간 정관을 높이기 위해서 그 명군을 좀 많은 것처럼 이렇게 가장할 필요했는데 청나라군들은 한대 부대로 해갖고 직결해서 공격했는 반면에 이게 명나라군이 되게 그 뭐냐 작전 실패한 게 직결해야 되는데 각개 격파를 당했어. 왜냐면 세 군으로 나가가지고 각개 나가는 과정에서 각개 격파는 그러니까 병력 수도 적은데 거기에다가 뭐냐 각개 격파 좋게 병력을 세 개로 나눠서 공격을 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청나라는 20만 대를 하나하나씩 격파하고 그 과정에 승리하게 된 거죠. 뭐 이런 것들인데. 자, 하여튼 이런 걸 격파하고 이제 요동을 진출해서 신양과 요양을 함락하고 요동 전역을 지배했다. 요동은 누가 많이 거주한다고 했죠? 한인들이 거주를 많이 해요. 그래서 본문은 누드와치가 호금에 대한 인식, 견주어진
그 다음에 성장 과정, 건조유진과 면면의 부족과의 관계들, 일단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청나라가 이제 이자성을 물리치고 이제 사내가 넘어서 공격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하북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적당히 타협해서 들어왔는데, 문제 강남을 넘어가면서 이게 낙명 정권이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 진압하는데 되게 힘들었어. 예. 그래서 이제 낙명 정권하고 싸우는 과정에서 또 신사들은 이제 낙명 정권에 충성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진압하는데, 특히 힘들었고, 특히 이제 양주 지역 같은데, 양주가 이제 그 당시 강남의 요충지거든요? 거기 항구에, 저기, 항구란다. 거기, 운하에 또 요충지고. 그래서 이제 이런 진압인데, 여기 이제 내용들이 뭐냐면, 이게 이제 양주 11기다에서, 이때 양주함 치고 거기 이제 하고 나서, 이제 강남을 간신히 지배하고 나서, 또 이제 뭐 양주 반란이 일으켰어, 또. 왜 일으켰냐? 변발령 때문에. 그래서, 변발령은 자기 머리 깎는 거잖아요? 그래갖고, 예전에 그렇게 개기지 않았던 남우지산까지 자기 머리 깎는다니까? 이거 들고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그 청나라군이 양주를 공격했죠. 항전했는데 그때 많이 죽었어요. 인구가 되게 80만 이상, 좀 가장된 것도 있겠지만, 그렇게 죽었다. 그래서 이 양주성 싸움에 대해서 거기에서 기록을 한게 양주 11기예요. 유명한 사료 중에 하나인데, 그 내용을 이제 볼게요. 이 글은 그 당시 양주 주민 왕수추가 1945년 4월 25일 날 5일까지 청군에 함락됐던 양주성에서 직접 겪은 사실을 기록한 것이다. 그래서 당시 청군은 명나라 잔존세의 거센 저항에 부닥쳐 양주에 큰 피해를 입자 본보기로 양주 성민들의 모든 도적하고 반침을 정하고 대대적인 학살을 감행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계기가 됐던 것이 단발령이고 병발령이고 이때 이제 성민들이 누구와 겨뤘던가 명나라 잔존세력들에 반항을 했던 거죠. 자, 그래서 이 책은 당연히 금서겠죠. 그 당시. 예. 그리고 했지만 금서를 지정하는 순간 잘 팔리죠. 사람들이 궁금해서 뭔가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청말 때 반정사상을 북돋는 중요한 자료가 됐다. 예. 그러니까 이제 독재자 입장일 때 금서보다는 그냥 무시하는 게 나아. 괜히 존재감만 부각시켜주는 책 중에 하나잖아. 예. 자, 그다음에 강의제가 이제 과거 응시자들에게 이제 현안 해결을 방법을 묻다. 이건 일종의 뭐냐면 과거시의 마지막 단계가 전시잖아요. 그래서 이 전시에 이제 책 주제, 그러니까 논문 주제를 누가 정해주냐면 강의제가 이제 정해주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너네들이 요 관련 대책을 써라. 대책을 올려라. 이게 전시 내용인데 요거 관련된 내용일 거야, 아마. 그래서 요거 쭉 읽어보시면 되고, 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강의제 상당히 유교적인 어떤 군주였다. 이런 걸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강의 39년에 황제가 출제한 전시의 시험 문제. 직접 출제를 하죠. 이거는 전시 문제는. 그래서 전시 측문이라고 하는데, 국내의 평화와 민생의 안정을 위해서 구체적 관료의 청렴이나 수리와 조언의 정비에 대한 대안을 찾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정부의 보가법 관련되네요. 보가법은, 청나라 때 처음 만든 건 아니에요. 왕완성이 명나라 때 이갑제가 붕괴되니까 그 대안으로 만든 게 보가제죠. 근데 이제 이걸 국가 차원에서 널리 보급된 것은 청나라 때야. 그래서 이제 강의제 때 보가제 관련된 실시 내용들, 그래서 치안 유지 목적으로 이제 실시했다. 관련된 내용들 좀쭉 읽어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 내용 보면. 자, 17세기 말 중국 정복을 완성한 청조는 각 지역에 산발적으로 실시됐던 보갑제를 전국에 실시하여 기층사회를 통제하고자 했다. 여기에 폐갑보라는 상급의 보갑조직을 전국적 규모로 확립하여 웅진 권력연간에 이어 세무내역을 더욱 구체화 완비되었다. 관련된 내용들 파악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명청시대 은나파죠. 그래서 송나라 때까지는 이제 뭐냐 동전을 이제 주로 했죠. 그 다음에 원나라 때는 지폐고 약간 이제 뭐냐 은이 사용하긴 했지만 이거 그다음 명청시대 때는 완전하게 뭘로 넘어가죠? 은으로 사용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인데 자 이걸 이제 관련된 그왜 은나파가 진행이 됐나 요거 이제 관련된 사료가 예전에 기초에 나왔는데 요 주요 내용을 보면 관리들의 월급을 그 당시 북경에서 받는 게 아니라 남경에서 받았어요. 그리고 쌀료. 그러니까 북경에 이제 관료들은 어떻게 해? 남경 가갖고 이제 가지고 와야 되는데 지금처럼 뭐 고속철도가 뭐 뚫려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북경에 남경까지 가려면 왔다 갔다 하려면 두세 달 걸려. 시간이 남아 돌겠어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뭐냐 관리들이 이제 뭐냐 상인들에게 맡기고 상인들이
뭐냐면 대신 돈을 주고 자신이 가가지고 거기에 막대한 이득을 챙기고. 그러니까 이제 안 되겠다 해갖고 그냥 북경에서 은호 달라. 욕을 냈어. 처음에 무관 관리들이 욕을 했다가 나중에 이제 학대되죠. 그러니까 은호는 이제 뭐냐 달라고 했으니까 은호 주면 당연히 그 세금도 뭘로 걷어야 되겠어? 은호 징수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은나파가 학대됐다. 관련된 사료인데. 자, 그래서 이제 이걸 각자 읽어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밑에 이제 볼게요. 자, 명태조 이래 세장은, 그러니까 지세 종들, 지세는 세장이에요. 그래서 헌물인 쌀, 보리, 생사 등을 거뒀으며, 그때도 문무관료들 본국과 급박의 비용으로 쓰는 것이 원칙이었다. 대명보초, 이게 명초기 때죠. 그래서 초기 때는 대명보초를 사용해서 지폐와 초와 동전만 사용하도록 했고, 은혜 사용을 언급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경 등 도해지에서 오로지 은만 유통되었으며 농업 생산의 향상에 따라 쌀값이 하락되는 경향이 보였다. 자, 이에 따라 이제 왜냐면 쌀값이 하락되면 이제 쌀로 그 봉골받는 문무관리들이 손해죠. 자, 그래서 이에 1436년에 북경의 무관들이 청원한 걸 계기로 은나파가 허용됐고요. 그 결과 각종 세역에 대한 은나파가 촉진됐죠. 이후 이제 은의 수요가 급증되면서 중국 세계 은이 모여든 블랙홀이 되었다. 그래서 모든 은이 어디에 몰렸다? 중국어 몰렸는데, 왜냐면 은과 금의 시세 중에 그 은값이 상당히 높은 게 중국이었죠. 그래서 이제 은을 가지고 와서 중국에 팔고 금을 가지고 나가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보고 고리대 상인과 농민들 해갖고 이제 명나라 때 고리대가 많고 이제 그것 때문에 수탈 당했다 뭐 그런 내용들이고요. 영종기 때 인농 형성 해가지고 그 당시 농촌 떠나는 인구 이동 형성들이 많았고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뭐 이갑제 붕괴 이런 것들 이제 내용들인데 요 내용들 각자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북방 별궁에 삼림남발 해가지고 이제 그 당시 그 인구 이동하는 과정에서 이제 많은 도시들이 만들어지고 농촌들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북방에 산림들이 많이 뭐냐면 없어지고 그랬어. 왜냐면 개간 사업을 하다면서 산림들이 많이 어떻게 뒤엎고 그게 농가 밭을 만드는 거야. 예. 이런 것도 있고 이건 청나라 때까지 계속 가요. 왜냐면 인구는 계속 증가되니까 많은 인구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계속 농경지를 만들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산림 파괴 현상들이 이제 일어났다는 거. 뭐 이런 것도 이제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히 북경 지역 같은 산림이 파괴되니까 이게 북경 방어가 좀 힘들죠. 평원 지역이 되잖아. 거기다 이제 목책이나 이런 것도 세야 되는데 그게 잘안 되죠. 뭐 이런 내용도 있어요. 뭐 근데 시험 문제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이거는요. 자, 요거는 이제 시험 문제 나올 것 같죠. 명말 수도서 물자 운송과 대운하. 자, 그래도 이제 명대는 이제 수도가 어디였죠? 북경이었고 청나라도 북경이죠. 항상 그 운하 관리가 상당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영남제가 수도 옮길 때 운하를 개축을 했잖아요. 그래서 강남의 물자를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그 수운이 필요했고 그러다 보니까 운하 정비가 상당히 명청시대 때 주요 황제들의 주요 과제였다는 거 이런 것들인데 운하 관련된 내용들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거는 뭐 각자 보세요. 이거는 운하의 중요성을 지금 얘기한 거고 이거는 마태현의 시간 이제 있는데 이거는 물론 시험 문제 안 나온 내용들 구성돼 있네. 예. 그래갖고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공장에서 세계 공장으로 그래서 명말 강남지역 농촌 수공업이 발달됐다고 했죠. 그래갖고 소주나 호주 지역에 농촌 지역이 발달됐고 여기 뽕나무는 이제 면화 재배 많았는데 뽕나무 뭐 때문에 견직물 면화는 모직물 아니 모직 면직물 예 요거 연결돼 있죠.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때 농촌의 수공업자들이 이제 할때 자본이 없다 보니 고리대업자들이 와가지고 수탈했다. 예, 그걸 살장이라 불렀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이렇게 이제 보고 그 다음에 방진 노동자들 봉기 이 직용의 번인은 이걸 외워두세요. 이거 꼭. 이 직용의 번이 예전에 하면 기출 예문에도 나왔어요. 이 직용의 변은 이제 그 장소가 어디냐면 소주하고 항주 같이 뭐가 발달된 지역이야. 예, 이 당시 그 견직물이 발달된 지역이죠. 견직물도 이제 고급 견직물과 뭐 중하 견직 하는데 주로 얘네들은 고급 물론 밑에 이제 좀 낮은 품질이 낮은 것도 만들긴 하지만 좀 고급 견직물 비중이 높은 것들인데 이건 전문적인 장인들이 그러니까 농촌에서 그 부업을 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래서 이들을 이제 뭐라고 하냐면
기호라고 하죠. 기호. 아니, 기호가 아니라 기공이라고 하죠. 기공. 예. 그리고 이들을 고용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기호라고 해요. 힐. 그래서 이 기호들이 뭐냐, 직기를 가지고 자금을 가지고 이들을 이제 고용해서 자기가 이제 일하는 원하는 곳에 공장제, 그 공장에 가서 일을 시키죠. 이걸 이제 공장제 수공업이라고 하죠. 연율표출 방식으로 하게 되죠. 그래서 기호들은 기공들을 고용하는데 인력시장에 고용을 해요. 그래갖고 공장에 들어가게 해서 분업을 시켜서 하는 방식인데, 이게 이제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이거는 상업자본이 아니라 무슨 자본이에요? 산업자본이죠. 근데 보통 이제 하는 방식은 선대제 형태야. 그래갖고 상인 물주가 자원을 들고 농촌에 있는 이제 사람들과 아니면 도시에 있는 직공들 고용하고, 고용보다는 자본이나 기계를 빌려준 다음에, 직기를 빌려준 다음에 하는 방식이죠. 자, 그래서 이제 있는데, 그만큼 이제 소주 항주 지역이 뭐냐면 나름대로 그 자본주의 매너가 보인다 할때 요걸 이제 보여주고 있죠.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만력제 때그 전쟁이 많았잖아요. 보베이 난도 일어나고, 뭐 임진왜란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재정 수요가 많아진 거야. 근데 만력제가 얘가 좀 이상한 게, 얘네는 뭐냐면 돈안 쓰려고 해. 돈쓸때 써야 되니까. 근데 이상하게 임진왜란 때는 돈을 많이 썼는데 조선을 되게 좋아했나 봐. 근데 다음에 돈을 안 써.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가 재정에서 그걸 나가는 게 아니라 뜯어내요. 특히 어디에 뜯어내겠어요? 강남 지역에. 그래서 강남 그 하류에 잘 사는 지역 있죠? 소주 항주 지역에. 그래서 뭘 걷냐면 상세를 징수해. 그걸 누굴 파견했냐면 한간들 파견해서 걷게 해요. 근데 한간들이 이제 하면 얘네들 달라면 그냥 주겠어요? 어깨들 좀 고용한 다음에 그 관계 뜯어내는 거지. 그래서 이제 기호들에게 많이 뜯어내니까 기공들이 고용이 안 되는 거야. 얘네들이 기호가 고용을 해야지 먹고 사는데.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이 집단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지. 일어나게 된 거죠. 이게 뭐냐면 직용의 변이에요. 예. 그래서 그 중요한 거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 앞부분만 잠깐 읽어볼게요. 자, 오해백성은 어디죠? 강남이죠. 강남 양쯔강 하류에 있는 백성들은 인구가 가장 많지만 토지가 매우 적어 집집마다 방지고 살아가는데, 기호가 자본을 내고 직공, 그 밑에 기공이 노동을 되면서 서로 이제 의지해서 생계를 꾸려온 것이 오해되었습니다. 요게 되게 중요하죠? 이거는 뭐와 관련된 거다? 면허표출하고 관련된 거다. 기억을 해두시고. 자, 지난번 직무에 대해 세금 부과되자, 백성들이 모두 파시했어. 그러니까 시장을 이제 안 나갔다는 거야. 예. 그 당시 세감, 송릉은, 그 상세를 지급하는 사람, 송릉은, 그 당시 이미 오랫동안 송지에 지내고 있었으며 자신의 경험으로 백성의 감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민심을 안정시키려고 했는데, 그래갖고 이제 그 내용 중에 이제 그의 부하와 징수 이제 이제 안정됐어요. 그러나 징세만이 가을 승박기로 번다했습니다. 그래서 등등해서 그 당시 이제 상세를 징수하는 한간대 문제점을 쭉 언급한 것 같아. 상세 내용은 각자 읽어보시고, 그러면 이제 그 내용을 볼게요. 자, 응천 오늘날 안경의 순모 조시빈이 상주문이 있다. 그래서 그 당시 한간 성문이 소주에 도착하면 성문에 세간을 설치하여 상세를 거두며 직기를 가세하자 폐업이 속출하여 수천의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으면서 방직노동의 이점을 폭동을 일으켰다. 이게 제가 말 잘못한 건데, 보니까 이제 여기에 그 세간 성능은 이제 낙타를 한 거고, 그에 반해서 지방관은 그걸 이제 말려고 하는 거고, 그 관련돼서 지방관이 이제 성능에 대해서 비판한 내용들 상중에 실어놓은 거예요. 예, 좀 수정해서 좀 봐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보면 이제 그 폐업이 속출해서 수천 명의 노동자 일자리 잃으면서 방직 노동자 이참에 폭동을 일으켰는데, 이걸 직용의 변이라고 하죠. 이들은 신전에 모여서 맹세를 하고 행동부대를 조직하여 지도자를 중심으로 체계적 한간의 수태에 대항했다. 그래서 이제 이 봉기는 명말 당시에 수공업 발달, 이용 노동자들 증가 및 계급식 공유, 한간의 항포와 수태에 대해서 조직적 저항,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이제 시주 상인들인데, 되게 이제 명청시대 대표적인 상인들은 그 시주 양주 상인들이에요. 처음에 양주들이 이제 주도권을 잡다가 나중에 시주가 주도권을 사죠. 양주나 시주나 어디를 끼고 있냐, 운하의 중심지예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그 청나라 때 관련된 문제 중에 권룡제 그 지도 문제가 있는데,
거기 애매한 표시가 있어. 이게 양준지, 시준지 애매한 건데, 일단 뭐 답은 크게 이제 찾는데 크게 문제는 없는데, 그 중에 이제 그 애매한 그 위치가 막 양주나 시주일 거예요. 그래서 그 명절시대 유명한 상위 집단이 시주 상위 집단도 있어요. 예, 요 관련된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들은 또, 그, 사대부도 많이 배출해요. 왜냐, 과거 시험에서 합격을 많이 시켜. 왜? 돈이 많으니까. 예, 그래서, 뭐,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뭐, 장사하면, 뭐, 마지막 아들은, 그, 뭐야, 일종 보험료 관리를 되게 만들어갖고, 이제 뒤를 봐주는 식으로. 정경유착, 뭐, 이런 거 비슷하죠? 자, 그러면 내용을 보면요. 자, 글쓴이 왕도구는 시주부 흑현사람으로서, 1547년 진사가 되고 간직이 병부시장이 있었다. 이 글은 1583년에 시주부 해양용 출신인 상인 김준과 그의 첫애 시를 합장하며 생긴 묘지명이다. 김준은 어려서 유학을 공부하다 포기하고 아버지 딸 우성에 가서 장사를 성공한 뒤두 아들에게 유학 공부시켰다. 상서상인과 더불어 명대 대표적인 시주상인들의 특징은 이와 같이 성장할 수 있는 문화적 배경을 일단 엿볼 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그냥 과거 학극만이 이제 신분 상승이다. 요거는 이제 아마 그 청나라 때 썼던 유림예사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유림예사는 팔공무원 위주의 뭘 비판한 거야? 과거제도 비판한 거야. 팔공무원 위주의 과거제는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명나라 때부터 시작했죠. 그래서 예전에 송나라 때는 시문을 강조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창의적인 사고방식을 했어. 근데 이제 명나라 때는 복고주의 한다면서 송나라 과거제 중에 원래 오리지널 과거제도가 아니라 왕하설 과거제도를 이제 복고를 했죠. 왕하설 과거제도는 경학 중심이야. 거기에다가 그것도 유교경계를 달달하게 애운 다음에 팔공문 형식으로 쓰게 되니까 이제는 이제 학문을 하는 게 아니라 뭘 하는 거야? 시험 필기 시험 그 시험을 공부하는 거야. 시험 공부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쉽게 이해하면 그런 거죠. 여러분들 인구 공부한다고 해서 학문이 발전되는 거 아니죠? 뭐 여러분들 역사 공부하려면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안 되죠. 그냥 시험 보기 용이죠.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에도. 그러니까 시험 보기 용으로 공부하는 거냐. 근데 학문하려면 이제 따로 해야 돼. 이거는 이제 과거 시험 포기해버리고. 자, 그래서 이제 이 유림에서는 이걸 비판하고 팔공리주의 어떤 과거제도 이런 것들 그리고 청대 관료사를 비판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오경제는 안희성 정초사람으로서 유복한 학자 집안에 태어났으나 가세가 몰락하여 공공하게 살게 되었다. 그는 이 책을 통해 팔공문 위주의 과거제도와 부패한 청대 관료사를 비판했다. 그래서 이 그는 점을 치며 살던 강초인과 의용제를 함께 맺은 마순상이 고향을 구하 강초인에게 한 말을 청대 사회에서 과거 학문만이 신분 상승이며 최고 강조이며 최선의 호도이며 모든 공부의 최종 목적이며 강조했다. 그래서 청대가 이제 망한 거야, 그것 때문에. 그래서 수천 대 1을 통해서 합격한 사람이 실제로 보면 실무 능력도 없고 정책 판단도 제대로 못하고 그죠?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이게 고시하고 비슷한 게 고시에서 몇천 대 1을 통해서 몇백 대 몇천 대보다는 수십 대 몇백 대 1을 고시 합격하면 뭐해? 실무 능력이 없는데 그게 그 합격했다고 해서 인재라고 보장받는 것도 웃긴 거고 그래서 타당성이 떨어진 시험을 가지고 단순히 그 있는 파일을 나눠먹는 그런 것들이죠. 언젠가 또 당할 것 같아. 외국에 비해서. 이런 식으로. 자, 뭐 이렇게 있고, 뭐, 근데 내 때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한, 그 100년, 200년 진행하겠죠? 나하고 이제 상관없는 얘기 같고. 자, 그러면 양주 서군 사이에서 아까 시주 상인과 강남 유명한 상인이 뭐였죠? 양주 집단, 양주 상인. 양주에 관련된 상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도 이제 있고, 그래서 강동 해적 등 영면에서 해석을 지배하다. 이게 아마 이제 청나라 때, 그, 반청 집단 관련된 내용 같은데, 그래갖고, 이제 뭐, 이건 각자 읽어보세요. 그래갖고,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는 뭐, 그렇게 시험 나온 것 같지 않으니까, 이제, 뒤에 넘어가고,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이제, 이건 이제 보면,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그 당시 그 해관 관료도 있죠. 예. 서양배의 강동 입항, 그래서, 공익무역과 관련된 내용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 공익무역을 할 때, 그, 공행 무역을 할 때, 중국인 상인 집단들과 공인과 같이 무역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들 관련된 내용도 있는데, 요것도 이제 그냥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는. 자, 저자는 미국인으로 1825년에 강주에 처음으로 도착한 후에 1884년까지 미국 상사 주재원으로서 강주에 거주하면서 보고 건 것을 기록했다.
자, 이 글에서 아편 전쟁 전에 강공 체제하에서 외국 무역성이 강주 도축에서 강주 도착해서 해상과 통역을 구하는 한편 화물을 검사하고 선박의 크기를 측정하고 대리를 통해서 세금을 낸후 화물에 하역하는 것, 차 비단을 구입하고 선적하고 납세한 등등을 기록하고요. 그래서 이 내용도 있는데 이제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좀 쉬었다가 양명학 부분을 할게요. 예, 제가 오늘 8시까지 진행을 할게요. 예.